다들 뭐 고대 선배님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 고대 입시 렌트도 좋죠. 예. 고대 졸업생분들이 뭐 40대도 있고 뭐 아주 많군요. 예. 또 RK님은 또 고대생 새내기시고 연대생보다 또제 유튜브에 오늘 라이브 방송에는 고대생 분들이 예. 고대에도 그 문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대 앞에 놀러 가면 연대나 신촌처럼 막 백화점이 있고 막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 또 학교 캠퍼스도 되게 이쁘고 사실은 서울대는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대학로에 원래 모든 캠퍼스가 있다가 이제 전두환 시절에 데모 같은 걸 방지하려고 관악산으로 급히 옮기다 보니까 관악산의 건물들도 너무 두부 모양이고 요즘에 이제 좋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있었던 한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건물도 안 이쁘고 학교는 쓸데없이 넓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했어요. 소속감이나 학교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잘안 드는 캠퍼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가면 뭐 아카라카든 입실렌티든 가면 되게 그 학교 건물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앞에 그런 유흥가의 분위기? 왜냐면 서울대는 지금도 별로지만 2000년대 초중반은 서울대 입구나 아니면 녹두 이런 데가 사실 되게 허접했어요. 영화관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영화도 볼 수가 없어, 학교 앞에서. 근데 뭐 고대나 연대는,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백화점이 있을 정도니 얼마나 좋아. 근사한 데서 외식도 좀할 수, 레스토랑도 갈수 있고, 서울대는 술밖에 못 마셔요. 예, 그래서 강남역이 제일 가까워요. 서울대 입구에서 강남역까지 한 지하철로 네다섯 정거장? 강남역 가서 술 마시고 막 그랬어요. 예. 좀 근사한 거 먹으려고 해도 강남역까지 가야 되고, 예. 그냥 서울대는 신림동, 뭐 순대탕,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서울대를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다시 선택해도 서울대를 왔겠지만, 대학 생활을 정말 제대로 즐기고, 대학 문화를 느끼려면, 축제도 그렇고, 연고전 이런 것도 구경 가봤는데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대나 고대생 생활을, 뭐, 교환학생 같은 게 만약 있으면 1년 정도는 너무 해보고 싶다. 막 아카라카 같은 데 가도 까별로 막 티셔츠 맞춰 입고 막 같이 춤추고 막 주점 같은 데서 술 마시고 이런 게 서울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너무 부러워요. 예, 사실은. 예. 고현전이나 연고전에 여러분 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물론 뭐 반쯤 농담이신 거 압니다만. 예. 근데 저는 왠지 제가 연대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음적으로 고현전보다 연고전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발음의 흐름이, 프로누시에이션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고전 재밌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고대생 친구가 앞에 있어도 그러면 고현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안? 막 이런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연고전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촌 같은 데 가면 막 고현전, 연고전 할때 플래카드가 막 적혀 있는데 막 서로 비아냥대잖아요. 막 고대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유치한데 아, 난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면 서울대는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막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되게 슬프면서 웃겼던 게 뭐냐면 연대가 축제를 하면 고대가 비고 고대생도 연대에 놀러 가니까 고대가 축제를 하면 연대가 빈다. 또 연대생도 고대에 놀러 가고 또막 가서 막 응원을 하잖아요. 막뭐 연대 노래 부르는데 가운데 빨간색 무리가 있어서 막 고대 노래 부르고 막 서로 야유하고 막. 근데 그래서 연대가 축제를 하면 고대가 비고 고대가 축제라면 연대가 비는데 서울대가 축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가 빈다. 네. 서울대 축제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서울대생들이 축제 때 그냥 다 휴강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다딴데 가서 논다. 저처럼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논다. 나는 그게 너무 그 말이 너무 슬픈데 웃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축제는 왜냐면 두 가지예요. 서울대는 그런 연대 고대처럼 뭔가 라이벌 학교가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는 거의 뭐 인기 가수들이 다 오고 고대도 그렇잖아요. 그런 가수들한테 쓸 돈을 안 줘요. 축제를 주최하는 학생회 뭐 이런데, 그러니까 서울대 일단은 뭐 연예인들이 좀 오고 아니고 또 돈이 있어야 뭐 행사도 하고 막 주점도 설치하고 이런데 이게 뭐 돈이 없어. 국립대학이니까 그런데 돈을 지원을 안 해줘. 요즘으로 치면 뭐 연대 축제 BTS가 오면 서울대 축제는 뭐야 막 이름도 모르는 아이돌이 와 있어. 얘네들이 아이돌이래. 근데 난 TV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냐고. 하다못해 저는 그 유엔의 김정훈이랑 학번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유엔 김정훈이 서울대 치의학과 국어학번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저 서울대 다닐 때 공대 때 유엔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유엔은 나올줄 알았다. 서울대 출신이니까 유엔도 부를 돈이 없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유엔도 안 왔어. 그래서 진짜 서울대는 서울대 출신 인기 가수도 안 온다니까 축제 때. 그러니까 뭐 이게 흥을 돋으려고 해도 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고대는 싸이가 오잖아. 연대도 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비판도 있었죠. 뭐 그런 축제에 사회를 부르니까 연대 뭐 고대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거다. 아니 근데 뭐 그런데 쓰는 돈은 별로 안 아까울 수도 있잖아. 1년에 한 번인데 뭐. 예. 그래서 참 서울대 다니면서, 서울대 14년 다니면서 되게 슬펐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연대나 고대에 가서 진짜 대학교 축제 맛을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막 친구들이 놀렸어요. 너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니까 전기공학부 4년, 서울대 의예과 2년 동안, 6년 동안 아카라카를 6년 내내 갔거든요. 다 초대를 받고 뭐 이래서 아카라카 티켓도 되게 구하기 힘든데, 너는 왜 서울대생인데 아카라카를 6년 연속 개근을 하고 앉았냐. 가서 그런 거를 이렇게 즐기는 게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예, 진짜 내가 대학생 된거 같고, 어렸을 때 그런 뭐 TV에서 보던 뭐 남자셋, 여자셋이 맞나? 아닌가? 그런 시트콤 있었잖아요. 신동엽 나오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느꼈던 막연히 내가 대학생이 되면 느끼고 싶은 캠퍼스 라이프가 서울대에는 없고, 연대 고대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막뭐 욕먹을 얘기이기도 하지만, 연대생 만나가지고 진짜 막뭐 소개팅 같은 거할 때, 아, 너무 부러워요. 연대 축제 저도 가고 싶은데, 저는 서울대라서 못 가요. 막, 막 이러고 욕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